지금 롱코트인데요. 이게 지금 어제 제가 작업을 했어요. 작업을 했는데 이 얘기 설명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서 아침에 나와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절개를 해가지고 보면은 봉주기로 바꿨습니다. 다 봉주기로. 번목 미싱으로 박으면 안 됩니다. 이건. 박을 수가 없어요. 두꺼워서. 그래서 이렇게 봉주기로 박았는데 여기서 잘라냈습니다. 여기서. 이거 잘라낸 자국에다가 하면은 이게 두꺼워가지고 작업하기가 봉주기에 지나가기 힘듭니다. 이게. 우리가 그래서 지금 절개를 어떻게 했느냐 여기에서 절개를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했죠. 지금 여기 사선이 이렇게 오게끔 이렇게 해서 절개를 한 거예요. 박아가지고 봉주기로 박지 않으면은 이것을 미싱으로 박아가지고 오버로크를 치잖아요. 굉장히 늦게 나옵니다. 해보니까 안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미싱으로 박아가지고 끝만 박았을 때 끝만 딱 박아가지고 오버로크를 치려고 했더니 오버로크를 치면 굉장히 늦게 나와버립니다. 이렇게, 이렇게 늦게 나와버려요. 이렇게 안 되겠잖아요. 보기 싫어서. 그래서 이제 스카프 치는 그것도 오버로크 있잖아요. 그것도 이렇게 늦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 할 때는 이게 가죽이에요. 양가죽인데 모 100% 천연목포 여우가 이렇게 큰 여우도 있나요? 여우라고 써졌네요. 여우털이라고. 이걸 깎은 그럼 밍크나 똑같은데 깎은 밍크.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절개를 해가지고 소매를 일단 떼어냈습니다. 떼어낸 다음에 이것을 이렇게 앞판하고 뒷판하고 박았어요. 이렇게 지금 박았죠. 이렇게 잡고 끝으로 맨 끝으로 이렇게 박았습니다. 끝으로 박은 다음에 여기 끝을 가위로 딱 정확하니 털이 기어나오지 않게끔 털이 약간 기어나왔잖아요. 기어나오지 않게끔 해서 기어 나오지 않게 해가지고 봉조기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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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박은 겁니다. 그래서 그 봉조기로 박는 방법을 제가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 암홀도 이렇게 박았죠. 근데 밖에서 표시가 안 납니다. 이렇게 표시가 털이 박아도 지금 빗어주면은 더 털이 안 나겠죠. 손으로 만지만 줘도 이게 표시가 안 난다. 깔끔 밍크라. 그래서 이걸 가지고 제가 한번 본봉에서 박고 봉족에서 한번 박아보면은 어떤 경향이 생기는가 그 한번 보겠습니다. 본봉에서 박아서 오버로크를 쳤을 때 오버로크를 쳤을 때는 좀 보기 싫어서 그렇지 이렇게 표시는 안 납니다. 이가 표시는 안 나잖아요. 근데 얘가 너무 넓어서 봉조기로 박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봉조기로 박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하면서 사진을 좀 찍었으면 좋았을 텐데 작업을 영상 촬영한다는 것이 좀 힘들어서 그냥 촬영 안 하고 그냥 해버렸거든요. 하고 나서 생각해보니까는 이걸 좀 설명을 좀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지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겁니다. 전혀 표시가 안 나잖아요, 지금. 이렇게 보면은.
좋아하죠. 근데 털이 나오니까 보기 싫어요. 지금 깊이 들어간 데가 있고 야채 들어간 데가 있어요. 이게 똑같이 일정하게 들어가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오른쪽 보면 땀수 조정하는 게 있어요. 땀수가 넓게 하고 좁게 하고 미싱과 본모하고 똑같아요. 이 들어가는 속도하고 땡기는 속도하고 정확하게 딱 맞아줘야 됩니다. 일직선으로. 그럼 이것을 그냥 한번 해볼 거예요. 그냥. 여기서 나가는 속도하고 느는 속도하고 돌아가는 속도하고 바늘의 높낮이하고 이걸 한 번에 다 봐야 됩니다. 너무 깊이 들어가도 안 되고. 봉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바늘은요, 실은 끼는 방향으로 이렇게 끼면 됩니다. 이쪽으로 해서 앞으로 해서 뒤로 해가지고 밑으로. 그래서 바늘하고는 틀려요. 미싱 바늘하고는. 이게 홈이 여기만 파졌고 밑에가 이렇게 길게 파진 쪽 있잖아요. 길게 파진 쪽이 밑으로 들어가게 해갖고 이렇게 찔러서 여기서 나사를 조여주면 됩니다. 이렇게. 그래야 올라오면서 여기에서 이렇게 감아주잖아요. 지금 이렇게 실을 감아주면서 엮어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있잖아요. 여기에서 이 높이만큼 딱 맞아야 됩니다. 보세요. 일단 한 번만 돌려볼게요. 가면서 그대로 감아지잖아요, 지금. 근데 너무 적게 가면은 안 감아지잖아요. 근데 이쪽에 보면은, 땀수 조절이 있어요. 땀수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하면은 보이니까 좀 작게끔 해서 처음에는 숙달이 안 되면 이렇게 해서 조금씩, 처음에 한 번만 이렇게. 미싱바늘하고 똑같죠. 할때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숙달 되면은 그대로 싹 쳐지잖아요. 이렇게. 숙달 되면은 이렇게 박대. 박으면서 이쪽에 당기는 감하고 집어넣는 감하고 이 높이하고 이 높이 위아래 높이하고 그 감을 한 번에 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돌아가면서 이게 톱니에요. 돌아가면서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렇게 박아주잖아요. 이렇게. 처음에는 이렇게 두 개가 위아래가 제대로 안 맞았을 때는 안 박히는 거예요. 한쪽만 박히잖아요. 밍크 박을 때는 이렇게 박아서도 되지만은 이렇게 털을 이쯤에서 제가 한번 박아볼게요. 일단 여기는 박아주고요.
일정하게 먹어졌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이걸 휠이 또 너무 당기면 안 되니까. 이렇게 해서 딱 보면은 정상으로 딱 보이잖아요. 이렇게. 밖에서 보면은. 그러면 이제 털을 안 받고 박았을 때 경우는. 이거 깎은, 그러면 이제 털을 안 받고 박았을 때 경우는. 이거 깎은 무스탕이라, 깎아놓은 거라 털이 이렇게 잡아도 이렇게. 이렇게 사놨죠. 밍크도 마찬가지, 밍크도. 털이 있는 밍크는 이렇게 하면서 잡아가지고. 훨씬 더 깨끗하죠? 이쪽보다. 그래서 끝났을 때는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을 때, 노루발을 들어주고, 탁 차면 됩니다, 이렇게. 그럼 실이 밑으로 빠지는 거예요. 실은 항상 밑에서 위로 끼우는 거예요, 위에. 밑에서 위로. 이것만 참작하면 됩니다. 파진 쪽이, 길게 파진 쪽이 밑으로 가게. 바늘을 집어넣고, 이거를 잠가주면 됩니다. 땀수 조정은 오른쪽에 있고요. 그런데 이것은 좀 잡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뒤집었을 때 감쪽같이요. 박은 게 감쪽같아요.